먼저 단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 진행되는 사랑한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사진을 전부 다 블로그에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장님과 같이 이제 회의를 같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획과 이제 지원 및 회계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한대가 하는 모든 행사들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원팀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및 인스타 계정 이런 것들 관리도 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각종 콘텐츠 영상물 같은 거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유튜브도 있잖아요. 대협력이라는 이름답게 밖에 있는 단체들과 소통하는 일을 주로 해요. 캠퍼스 투어 및 의전 배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외부 학교랑 연락을 하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노출되는 사랑한대의 많은 것들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PPT라든지 뭐 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같은 것까지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 되게 평탄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네, 비슷한 양의 일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지원팀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결정권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식의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올레캠프 때 간식이나 이런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스킬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SNS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사랑한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행사 이게 하기 전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또 끝나면 끝났다고 좀 안도하고 또 작은 단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물품 하나가 누락된 건 없는지 기획을 예산안에 맞게 잘 짰는지 뭐 회계 숫자 틀린 건 없는지 그런 걸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강강 중중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작업물에 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드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까먹지 않는 사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둥글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대협력팀에 오시면 직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고 진로 쪽을 이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고요.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저희 디자인팀에 지원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꼼꼼함이죠. 꼼꼼함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무조건 꼼꼼한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조금 덧붙이자면 일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일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하고 기억력과 사대성이 좋으면서 조금 예민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을 잘 느끼시는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한대의 아빠 엄마 금맥이죠. 저희는 네, 금맥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네, 사랑한대 모든 돈줄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뒤에 금폭포 하나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바로 캘린더입니다. 아무래도 사랑한대 하나 둘 셋 꽃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도 해오셨나요? 미디어 보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사랑한대의 비타민. 작성하신 지원서나 그리고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선발할 당시에 이제 몇몇 후보군을 저희가 정해놓는데요. 그리고 수습기간을 거치실 때 네.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뭐 단장으로서 역량이 있겠다 보인다 하면은 저희가 네. 최종으로 단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셔서 1년 동안 사랑한대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네, 고정? 네,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 단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분이면 누구든지 단장이 되실 맞아요. 수 있고 누구든지 네. 부단장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네. 늘 두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공대생이시잖아요.
계산기 20만 원짜리 씁니다. 아. 연례적으로 진행해오던 그런 행사들은 조금 더 수정해서 발전시키는 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든 기획 단계부터 모든 대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거나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조율하고요. 저희는 이제 기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안에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예산을 짠다든지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부서보다.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가 나오면 기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서를 올리고 예산을 짜고 물품을 준비하고 물품을 체킹하고 그 행사 내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사에 필요한 뭐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등 다양한 인쇄물을 출력 주문하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회계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달 정기 보고서를 입학처에 제출을 하고 매 회의 때마다 이런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상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 입학처와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대하는 공손함이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성실하고 근면함, 또 업무를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의 뭐 횟수라든지 그런 거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장, 단장님과 가장 네, 밀접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주로 미디어 팀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벤트 당첨자를 이렇게 공표를 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디어 팀이랑 그리고 상품 결제나 배송 때문에 회계랑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디자인 팀장인 제 이름이 민주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일을 분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일을 분배를 해서 누구 한 명에게 일이 과중되거나 누구 한 명이 일을 적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PPT 장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노보노만 만들지 않으시면 저희 팀에 오셔서 열심히 PPT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노트북에 일러스트랑 포토샵이 깔려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만큼 아예 무베이스여도 여러분들 모두 디자인 팀원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영상을 만들지 모른다고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영상 많이 만들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실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영상 할 줄 모르셔도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SNS 관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멘트를 써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과정, 온라인 이벤트 같은 거를 하면 댓글을 써주신 분을 추첨하는 거, 그리고 뭐 메신저로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답변하는 거,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막 유동적으로 같이 조율하면서 네, SNS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